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 합숙 중이에요. 지금 화수목금 합숙 4일째예요. 근데 지금 우리 4일째 합숙 우리 실장님 괜찮으실까요? 표정을 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본체 수리하러 나왔어요. 근데 아마도 저는 아직 합숙 중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 가시는 시점이실 것 같아요. 현장이랑 아니면 온라인이나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연휴 기간이 끝나고 아마도 정리도 하고 있는 이 시점 어떻게 연휴 기간 동안에 마음 잡수셨던 대로 잘 계획들 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미진하실까요?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카페에 여러분들이 글 올려주시는 순공 인증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기가 막히게 30%의 학생들은 변함없이 공부하고 계시고 또 루틴을 지켜나가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수석 당일날까지. 그런데 이게 또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전체 이렇게 풀버전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30%, 즉 3명 중에 1명꼴로 합격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30%라는 숫자가 우연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안쪽으로 30% 안쪽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아니면 그 언저리? 아니면 바깥으로 저 멀리 가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미 지나간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성도 없이 후회도 없이 바로 다시 다잡자! 아니요. 그거보다는 잘못한 거, 내가 아쉬운 거,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거, 그건 못 지킨 거 맞아요. 내가 약속했던 걸 다 못 지켰다면, 그렇다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거, 그리고 다시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와서 연휴 전에 그 모드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카페에 들어가셔서 순공인증 보셔도 되고 국내 스터디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에 응답해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지켜보시지만 마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길게 잡아서 해본다 말고요. 딱 3번. 우리말에도 3세번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3번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순공인증도 자 처음엔 조금 열심히 달리다가 좀 뜸했다. 다시. 그리고 굽넥스터디 지금 딱 3번만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일상을 지켰고 그리고 연휴 기간에도 본인과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뼈때리게 여러분이 느끼셔야 하고 그리고 속상해하셔야 될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속상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빠르게 일상으로 그리고 다시 수험의 루틴으로 돌아오셔서 내년에는 연휴 기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연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실에서도 합숙을 멈추지 않고 컴퓨터 빨리 고쳐가지고 들어가서 더 후반부를 또 국어를 또 기적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괜찮죠? 시장님 뭐 안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 연구실은 안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다 왔어요. 수리하는 데 가 돼가지고 지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신발 신고 여러분 안녕.